오쇼 갈게요. 형 1인차 소음 규제 단속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어? 바바리 코트를 입은 사람을 잡으면 어떡하나. 이 레저용 바이크들은 아무 해당 사항 없고 그 중에서도 그 구조 변경 서류를 안 들고 다니는 사람, 구조 변경 안 받은 사람을 잡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말이야. 왜 딸배 때문에 받은 그거를 왜 우리 그 바이커들 라이더들한테 저기 하냐고. 그걸로도 오늘 우리 단톡에서도 얘기 진짜 많이 했어. 족같다고 바영국 진짜 그나마 있는 유일한 취미인데. 손흥민? 손흥민 뭔데요? 손흥민 뭐 부상 아 월드컵 초비상? 어이구야 얼굴 지금 여기 들어간 거 보여? 안면 지금 함몰됐네. 여기 이 부분이 머리에 받아가지고 받쳐갖고. 야 이거 큰일인데? 안아골절 왔네. 안아골절.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또 일부란 게 또 아니잖아, 그지? 아유, 야, 큰일 났다. 와.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네. 괜찮더라도 7일간은 출전 불가하다고. 뇌진탕 프로토콜 규정에 의거해서 일주일간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리버풀전 결장 확정이라는데. 아이고야. 은펜바 인스타 그 저 손흥민 월드컵엔 무리 없긴 할 텐데 만약 못 나오면 실력도 실력인데 손흥민은 한국엔 정신적 지주라서 크긴 하지. 그치. 악플 신경 쓰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너 살해 협박 몇 번 받고 그만이야. 근데 이거 어느 나라나 다 그래. 그래요. 킁킁거려 죄송합니다. 맨손으로 핏불 테리어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이기지. 지옥에서 온 진짜 무슨 저기 같네. 와 무조건 지지. 난 죽음을 택할래.
이게 그 강아지한테 물렸을 때 대처법이라 그래가지고 눈을 찌르면 된다, 코를 세게 때리면 된다, 해도 안 될 때는 웅크린 자세로 이렇게 나처럼 지금 깍지 끼고 이러고 있어야 된다. 목 안 물리려고. 최대한 목 같은데 안 물리려고. 아니 내가 원래 같으면은 원래 같으면 난 그냥 저 뭐 벽돌 하나면은 그만이야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내가 이번에 그 라이더 카페 하나 갔는데 거기 이름이 이제 불리스야. 근데 거기 마스코트 강아지가 불리야, 불리. 그 실제로 보니까는 와 졸라 빡세게 생겼더라고. 영상 보여줄게. 그거 어디 있는 카페야? 거기? 김포 국가두부의 날 어서온나 하잉. 이거거든? 쟤만큼 크지도 않아 심지어. 아가 여기 봐요, 여기 봐봐요. 눈빛이 무서워요. 에? 좀 무섭더라고. 얘도 그 종류 중에 하나잖아. 몸도 단단하고 머리도 엄청 크더라고. 공 생긴 게 봐봐. 두개골이나 이런 데가 이게 완전 이렇게 머리가 아니야 얘 진짜 무서워. 실제로 보면 귀엽네 이 정도는 뭐 이러는데, 내가 위에서 찍어서 그러지 얘 처음에 바이크 타고 도착을 했어. 그 바이크 주차장에 딱 대놓고 딱 내리는데 와와와 하면서 막 짖더라고. 막 침 흘리면서 아유 그 살기를 느꼈다니까.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내가 느끼는 이제 개인적인 그건 무섭더라고. 근데 가까이 가니까 다가오더라고. 저 정도면 주화가 족발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무서워. 이번에 그래서 저 강아지 보고 와 이런 애들 실제로 보면 진짜 몸이 굳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전속력으로 뛰어와봐. 뭐 생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처맞기 전까지는, 물리기 처음 물리기 전까지는 뭐 사커킥을 갈겨가지고 뭐 옆으로 쓱 위빙으로 피한 다음에 복부 쪽을 오버 초원권 한 방 탁 갈기면은 바로 그냥 이길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채팅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진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큰 강아지가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뛰어와봐. 존나 무섭지. 이거 유명한 짤이잖아. 강아지 세 마리가 달라들어가지고 차 위로 올라간 다음에 나무 판때기로 머리 후려쳐가지고 기절시킨 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 나무 판때기도 없었으면은 진짜 사지 찢겼다 내가 봤을 때. 과일 박쥐. 왜 그래? 너 자꾸 아까부터 옆에서 왜 그래? 아이고 아이고. 이제 떨어진다. 일로.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아까부터 자꾸
방송 출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어? 방송에 그렇게 나오고 싶었어? 자 형들 안녕하세요 형아들. 이게 여잔데? 안녕하세요. 하이 반가워요. 주아 안녕. 안녕. 빨강? 갈까? 갈까? 꼬순내 아니만. 꼬순내. 자 형아들 꼬순내 한번 주자. 오빠들 오빠들. 꼬순내 한번 맡아볼게요. 자 쓱 맡아. 아이 좋아. 한 번 더. 아이 좋아. 헤헤헤. 다음에 봐요. 빠잉. 내가 데리고 갈게.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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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서 그런 거지 뭘 동물학대야. 내 거 라면 먹배 조회수가 422만 건이야? 미쳤다. 야무지네. 이걸로 안 거지. 초등학생들이. 마스크를 뜯고 바로 쓰면 안 된다고? 왜? 1시간 정도 바람에 쐬도록 걸어두는 게 좋다고. 특유의 냄새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언제까지 계속 배출되는지 처음으로 정밀하게 측정했는데 몸에 안 좋다네? 뜯자마자 바로 써줄게. 고기에 싸서 먹어줄게. 이걸 이제 알려줘? 혀박아 줄게. 바로 흡입해 줄게. 이 콧박이들 존나 웃겨. 이 지랄하는 거. 청개구리 같은 새끼들. 이걸 이제 알려주네. 바로 10개 겹겹이 쓰고 쥐지 말게.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이거. 그냥 죽을게. 이제 알려주노. 그니까 맞아. 이번에 그 북한에서 저 한미 합동 그 저 군사 훈련했다고 속초랑 이쪽에 있는 이제 동해 바다 쪽에다가 미사일 쐈다 그러더라고. 예, 엄청 놀라셨겠어요. 북한 도발. 울릉도 근해 탄도미사일 발사해서 공습경보 발... 그래가지고 이런 브리핑이 있었어요.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중 한 발이 NLL이나
동해상에 낙하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이 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네, 속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이게 존나 무서웠을 거야. 뉴스 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이 자막이 뜨면서 공습경보 관련 해당 지역은 가까운 지하시설로 신속히 대피. 경보 무능과 불찰로 벌어진 참사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야, 아주 그 북한에서 이례적인 어떤 도발을 한 거네. 이 새끼들 왜 이러는 거야? 어? 여러분, 이제 알겠지. 우리 주적이 어딘지. 난 사실 햇볕 정책 쓸 때 뭐 내 출신 성분 뭐 전라도라 그렇다 어쩌다 이런 얘기 다 떠나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러고 뭐 어? 뭐 쌀 보내주고 소도 막 보내주고 막 그랬잖아, 정주영 회장이. 그런 햇볕 정책을 썼던 정치인들이 했던 그런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처럼 사그라들게 되고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도 막 그랬었잖아. 응?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 주적이 누구예요? 우리 주적이 누구냐고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이랬잖아. 그 모습이 굉장히 꼴보기 싫게 느껴지고,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 어,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절대로 퍼주면 안 돼. 그지? 퍼주면 안 되고, 진짜 뭐, 연예인들 보내가지고 뭐, 공연하고 뭐하고 해봤지. 그것도 불과 몇 년 안 됐잖아.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개새끼들로 여겨야 돼. 그럼 불쌍한 북한 국민들은요, 할 거야. 그러면서 뭐 감성팔이 할 텐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 진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소중한 법이거든. 그렇잖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게 북한인데,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인민들 중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로 제발 감성팔이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잖아. 이제는 강하게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안보 관련으로는 뭐 이번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제는 진짜 주적은 북한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었거든, 예전에 북한 퍼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막 김정은이랑 같이 이렇게 북한에서 어? 얘기 나누고 평양냉면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평화의 느낌으로 가져갔는데, 저 개새끼들이 뭐 평화는 언제 평화야? 항상 뒤통수 때리잖아, 시발년들이. 맞아. 아무리 이번 정권이 무능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좌파는 아니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 내가 좀 뭔가 좀 홀렸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아바타. 어이구야, 주영아, 저 뭔 소리야? 뭐가 좀 무너지는 소리가 났는데?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 어? 뭐야? 아, 접시가 지금 자기네들 미끄러져. 아, 그래? 괜찮은 거야? 어. 아, 오케이 알겠어. 쫄보네. 강아지를 짖지 말라고 스스스 하는 거야.
오피셜 트레일러도 영상 떴네요. 나와봐야겠다. 나와봐야겠어. 아. 3시간짜리 영화래. 이승윤 아저씨 최근 몸 상태라 했는데 원래 이렇게 좋았는데 육아 때문에 살이 엄청 찌고 요즘도 150kg는 금방 든다고.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나는 이승윤이다의 이승윤입니다. 예 오늘 이야 그래도 운동했던 사람이라서 이야 벤치프레스 140을 들어버리네. 150 개쩌네. 헬로윈은 금기어 방송 공연계에서 사라진다. 방송 관계자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과 공연계에서는 헬로윈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벤트가 제작되거나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이렇다라고 할 뿐이지 뭐 압력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모르겠다. 아, 이 사람 70만 유튜브 벨벳튜브. 아이 참. 그러니까 이게 소식을 접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지. 아유 70만 유튜브고 그러면은 돈이 그렇게 없을까나? 없을까? 이게 좀 자영업자 그 가게 가갖고 가족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머리 하나 톡 떼갖고 여기서 음식에 딱 올려놔. 그래놓고서 저기요. 여기 음식 먹고 있는데 아 엄마 배불러?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아. 근데 CCTV로 본 거지. 그래서 사과문도 올리고 뭐하고 했는데 결론은 이 사람 근황이 지금 트위치에서 이렇게 역행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외국인들한테 그 달러벌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국가 이게 영어라든지 제2 국어를 하나쯤은 알고 있으면은 인생이 날아가도 그 사람들한테 어필하면 그만이니까 좀 못난 생각이긴 해. 어, 그지? 아 우리나라에서 돈벌이는 힘들겠다. 외국으로 뜨자.
28살 백수 유독닉을 쓰는 DC 유저가 20대 30대 장기 백수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것. 남자든 여자든 사회생활을 안 해보거나 잦은 추노로 백수 생활이 누적된 경우인 사람들에게 바치는 글입니다. 연애와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박살날 쓸 확률이 크다. 그래서 거의 몇 년 이상 집에 틀어박혀 말도 안 나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살거나 하루에 겨우 말하는 게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아, 네. 그렇군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밖에 말을 안 하고 살아왔다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한 외국인보다도 말주변이 없는 것이다. 눈치, 분위기 전환, 상황에 적절한 농담, 각종 제스처와 말투, 대화의 흐름에 따른 표정 변화, 단답식.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글로 이렇게 막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을 워낙 안 하고 있다 보면 언어 능력이 좀 퇴화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단답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황과 경험들을 기억해내 묘사하는 능력, 과장과 축소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능력. 그러니까 뭐 저 그런 거죠. 그 뭐라 그러죠? 단어 언어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까먹었다. 지금의 나처럼 이런 것처럼. 예. 언어 구사. 아, 그렇지. 언어 구사력. 이런 모든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신경세포가 발달이 안 돼서 오히려 뇌가 퇴화돼버린 것이다. 초딩들보다도 못한 사회성을 보유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웃긴 상황에서 백수들 뇌는 아무런 신경작용을 받지 못해 오로지 물음표만 뜰 것이다. 먼저 말을 할 줄도 먼저 이끌어갈 줄도 모르고 연애도 못했을 것이고 결국 인간관계로 행복감이나 보람이나 경험도 못하고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못한 채 굉장히 비관적이며 극단적 사고에 인간 쓰레기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 즉 20-30대 장기 백수는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으로 분류지만 뇌신경학적으로는 지적장애에 버금가는 병신 확률이 크다. 야, 이거 좀 말을 너무 족같이 한다 이 새끼 이거. 근데 그 능력은 좀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올라가요. 아니면 인터넷을 하면 되니까. 인터넷은 다 하고 스마트폰 하나씩 다 있잖아. 굳이 누구랑 카톡을 하지 않고 그래도 커뮤니티를 해도 돼요. 커뮤니티 같은 거 막 보고 얘기하고 뭐 글로 적고 롤 같은 걸 한다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사회성이야. 단지 입으로 그걸 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삼성 주식 근황 6만 전자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전자 가지야 막 이랬었는데 3분기 기준 순현금의 가치가 삼성전자가 116조 원이랍니다. 근데 인텔의 순현금은 29조 원이래요. 2024년 말에는 순현금이 약 200조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5년이랑 2026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으로 이때는 돈을 훨씬 많이 벌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면 됩니까? 지금 사서 2년만 더 기다려보라고. 그러네. 지금 사도 나쁘지 않겠네. 네이트 판에 올라온 비교적 최근인 어제 올라왔네요. 예, 11월 2일 날 올라왔던 글이고 조회수는 자그마치 17,000 조회수가 넘어갔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자, 결혼 결정사가 뭡니까? 결혼정보회사죠. 여기 데이트 폭력을 당했대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보니 이거 주작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결혼정보회사 매니저를 통해서 만난 남자가 있대요. 7시 반 넘어가지고 강남역 4번 출구 이자카야 나무에서 한 잔 빨았대요. 근데 남자가 슥 일어나더니 아 저기 술값은 우리 저 엠빵 치시죠? 예? 아 이제 더치페이 하자고요. 네? 아이 더치페이 하자고요. 싫은데요?
에? 저 돈도 안 갖고 왔어요. 이런 시발년이 하고 팍 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예 계단에다 박아버리고 막 미친 듯이 막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왔고 경찰에는 신고한 상태라고. 이마에 지금 물혹이 이렇게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으면 이마가 이렇게 되느냐? 딱딱한 곳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계속 찍게 되면은 붓는 거예요. 이게 안에 물이 차갖고 물혹이 생긴 거예요. 예. 완전 이제 그 뭐랄까 물공이 된 거죠. 물공. 물공화 돼 있는 거예요. 축구공에다가 그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물공 대가리가 막 그 기억나죠? 물공 던지면 이렇게 막 헤딩하고 예. 그것처럼 축구공에다 물공 넣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누르면은 늦게 올라와요. 예. 안에 물이 차갖고. 궁금한 이야기 Y. SBS 제작팀까지도 지금 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갖고 이렇게 올렸다 올리죠 댓글도 올리고 그랬네요. 신고 안 왔나요? 병원 가서 진단서 다 받고 연락했던 거 지우지 말고 변호사랑 얘기해 보세요. 저 정도면요 최소 천 단위로 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번 달 친구비 좀 늦었는데 이번 달도 가능하노? 아유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 국가 두부의 날님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뚜 나이뚜 핫뚜 고맙습니다. 근데 뭐 더치페이 안 해줬다고 여자분의 머리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아마 여혐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실제로 자기 얼굴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올린 거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어떻게 더치페이 거부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좁힐 수가 있을까요? 근데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정말 천인공노할 참을 수 없는 패드립을 했거나 아니야 패드립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걸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는 폭력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서에 그죠? 예. 때리면 안 되죠. 더치페이 안 해줬다고 세상에 사람 머리를 저렇게 만들면 쓰나. 이분이 알이 성우래요. 롤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목 풀 때 이렇게 푸신다는데요? 한번 가볼게. 아 잠깐요. 아리 튜닝. 아리는 이거죠. 이거죠. 아리는 이렇게 튜닝을 해놓고 어떡하지? 아니 이것은 제가 아 튜닝이지. 네. 네. 아 그럼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예고 없이 혹 들어왔네. 아니. 나... 아 이분이 이용신 씨야? 이거 그 이용신 씨 그 이용신 성우님 그 노래 있잖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달빛 천상가? 오 이 노래 부르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네. 어. 이런 노래 부르신 분인데 어허 그래요. 자 이분 누구신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 비뇨기과 비뇨기과 대표 원장님 이신데
대한비뇨의학회에서는 주 3회를 권장한다. 예. 그 마스터베이션을 말이죠. 그 이유는 전립선이 정액의 3분의 1을 생성하고 분비를 하는데 분비를 안 하면 그 안에서 썩어요. 그래서 전립선 염증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안 빼주면은 그 안에서 썩어갖고 냄새도 독하고 색깔도 누리끼리해지면서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예. 계속 배출을 해줘야 건강해지는데 분비를 하지 않으면 정낭에서 조금씩 끈적해지면서 굳어버린다고. 그래서 계속 배출을 해줘야 된다고. 공장을 계속 돌려야만 한다. 요즘 보면 말이죠, 금딸주의자라는 그 카페가 있어요. 예. 너무 이제 그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너무 많은 이 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좀 약간 그 뇌가 너무 자극적인 거에 이런 야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뺏기고 에너지도 너무 많이 쓰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자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올챙이를 뿜고 나면은 바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있으면은 진짜 잠이 너무 와요. 뭔지 알죠? 예. 잠이 미친 듯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의 생활 리듬 패턴 이런 것들이 이걸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잠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피곤해지고 그죠? 그래서 너무 과유불급인데 이제 금딸주의자라는 카페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진짜 금딸을 하면은 나중엔 생식적으로 정자 생성 능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금딸 뭐 며칠차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전두엽의 어떤 건강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너무 자극적인 거에 뇌가 절여지다 보면은 나 스스로도 이제 피폐해지니까 적당한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이네. 주 30번 정도 안 돼, 리얼. 주 30번이면 내장까지 튀어나온 거 아닌가요? 다들 몇 살 때 시작하셨어요? 이게 궁금하네. 저는 교회에 형이 알려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그거를 뭔지 인지를 못해서 그냥 그런 갑다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갑자기 그 형 말이 떠올라요. 그냥 뜬금없이 가르쳐준 거죠? 교회 형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난 대로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이상해. 근데 뭐야?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아나스타시아. 오, 쉣.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예. 그러게 된 거죠. 전 중2 때부터. 오타니 쇼헤이. 동아시아계 이제 축구계에는 소니 있다면 야구계에는 정말 월클 그 자체인 오타니 쇼헤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배 아픈 건 뭐냐면 우리가 어쨌건 뭐 동아시아 이제 그 중국, 일본, 한국. 근데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국민이 많고 그 머니, 돈이 많고 나라에 돈이 많고 이런 걸로는 우리가 중국한테 지겠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라든지 어떤 나라의 수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중국보다 위에 있다고 스스로 느끼잖아요. 중국은 제껴놓고 중국은 그렇게 땅덩어리도 넓고 한데 뛰어난 그 레전드 그 스포츠 스타가 안 나오잖아요. 야오밍 말고는 딱히. 근데 이제 야구계 오타니 쇼헤이라는 이 사람이 전무후무한 그런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래요. 조금 배가 아픈 게 소니도 사실 월클이긴 한데 소니 정도의 이제 뛰어난 그런 축구 스타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동아시아계에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더 애착이 가고 뭔가 더 애국심이 생기고 뭔가 자랑스럽고 예, 그런 거지만 이 오타니 쇼헤이의 이 그 클래스는 사실 정말 그 둘이 다른 장르지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구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오타니 쇼헤이를 더 높게 친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 네,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큼이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야, 야구를 잘은 모르지만 정말 완벽한 사람이래요. 오타니 쇼헤이 인성도 좋고 또 거기다가 선수적으로는 능력도 그냥 정말 레전드고 또 지금 야구계에서 1위라고 하던데요. 오타니 쇼헤이가 그 정도로 예 엄청 클래스가 높대요. 그리고 또 잘생겼죠. 피지컬 좋죠? 인성 좋죠? 그리고 이제 구설수 같은 거 안 오르려고 스스로 자제하고 항상 노력하고 항상 연습하고 그런대요. 운전도 안 한대요. 술도 안 먹고. 아무튼 메이저리그에서 1, 2위 앞다툴 정도의 선수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또 이 오타니 쇼헤이를 보면서 우리가 소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고요. 미국에서 할로윈 총기 난사로 10명이 사망했다고. 참 뭐랄까요, 참. 넘어가시고. 대단한 아이디어 상품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신발 중에서 조금 특이한 힐리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획기적이래요. 가격은 100만원 정도. 미국의 스타트업 시프트 로보틱스 이 회사에서 이 기업에서 이 문워커스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신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바퀴 달린 신발인데요. 배터리 구동 스마트 신발로 최첨단 모터가 들어가 있고 8개의 바퀴를 탑재해서 스스로 걷는 것보다 빠르게 걸을 수 있다고. 마치 문워크하는 것처럼. 운동화에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적응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서 다양한 지형에서 걸을 수 있게 해주고 위험하지도 않대요. 계단 올라가는 등 바퀴 작동이 필요 없을 때는 전자브레이크를 작동해서 바퀴를 또 잠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 신발 위에다가 이렇게 신는 것 같아요. 예. 최고 속도는 시간당 11km 그리고 이제 한번 충전했을 때 약 10.5km를 걸을 수 있고 신발 무게는 2kg. 신발 무게가 2kg는 조금 충전할 때는 1.5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빠르죠. 지금 미국 내에서만 배송이 되고요. 후원은 1000달러에서 1300달러로 내년 3, 4월에는 받을 수 있다고.